그 학생들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은 지금 교육튜브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보, 면접 초보생들이 꼭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대학교 강의를 갔었을 때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대다수여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그 학생들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면접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 위주로 제가 컨설팅을 해드려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총 세 가지를 준비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자, 첫 번째는 내 자기소개서 리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회사에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내는데 그게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리뷰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원하는 회사와 여러분이 해야 할 직무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되겠죠. 알고 간다라는 것은 대충 알고 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거 면접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꼭 조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총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준비하신다면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간 지원자들보다 훨씬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기소개서를 왜 리뷰를 하고 가야 되느냐?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는 이미 제출되어 있고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이미 리뷰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질문을 할 것을 다 선택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많은 회사에 여러분들 항목이 비슷하기도 하고 또 똑같은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 군데에다 해놓다 보니 리뷰를 하지 않고 가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했을 때 그게 제대로 된 대답을 하는 내용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리뷰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하나 꿀팁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뭐 자기소개서를 저장을 해놓거나 파일 형태로 꼭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꼭 안 해놓는 분들이 있으세요. 꼭 사이트에 직접 사이트에다가 뭐 이렇게 저장이 돼 있겠지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회사들은 그 지원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사이트를 닫아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기소개서를 리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글이나 워드 파일 형태로 여러분들이 쓴 자기소개서를 꼭 저장해 놓기를 저는 꼭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혹 자기소개서에서 썼던 내용을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아주 드물게 오탈자랑 혹은 회사의 이름을 틀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접관의 경우는 실제 잘못된 오탈자랑 이런 부분을 실제 면접장에서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점수를 받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하거나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리뷰를 하고 가셔라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와 직무에 대한 조사입니다. 내가 지원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당연히 직무 기술서라든지 형식적으로 뭐 보여지는 그런 업무를 조사하라 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일반적인 준비는 이렇게 하겠죠. 회사의 CEO는 누구일 거고 비전은 뭘 것이고 이거 다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서 가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시기 전에 뭐 CEO 이름이나 계열사, 비전, 주가, 최근 이슈 같은 사항들은 꼭 꼼꼼하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습득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분야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경쟁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회사는. 그러면 경쟁사의 제품을 우리가 이기거나 그러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 같은 것을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가는 것입니다. 실제 이거는 면접장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질문이 집중될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뭐 영업관리라든지 제품을 뭐 실제로 판매해야 되는 그런 회사인 경우에는 경쟁사라든지 현재 지금 진행되는데 실패했던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외부의 시선들을 굉장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해 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시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지인 찬스를 좀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최근에 입사한 사람, 그 가급적이면 저는 대리급 이하로 해서 3년 이내의 사람들이 그 면접을 해본 경험도 있고 회사의 전체적인 돌아가는 사이클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현직자들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굉장히 고급 정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인 찬스를 활용을 하셔서 회사와 회사 직무 등에 대해서 알고 가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기출문제 조사입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뭐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면접을 봤었던 사람들이 구글이나 뭐 사람인 잡코리아 이런 데에다가 후기라든지 아니면 면접에 나왔었던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올리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저는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나왔던 질문들은 반드시 미래에도 나올 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는 미래를 여는 열쇠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중에서 꼭 교집합 부분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은 내가 면접장에 갔을 때 공통적으로 분명히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1분 자기소개 하라고 하죠. 대부분. 그 다음에 뭐 성격의 장단점이 무엇입니까도 당연히 물어볼 것이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굉장히 자주 그리고 빈출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서 그에 합당하게 준비를 좀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면접을 준비를 하고 가는 사람과 그냥 하지 않고서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사람은 실제 면접장 가서 그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꼭 제가 알려드린 내용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하셔서 면접에서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